오늘 말씀은 시편 144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랑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변적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러한 백성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44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제목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봐야 될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복이 있느냐? 주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삼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는 걸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 나의 반석이신 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 것을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그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또 2절을 보면 그분을 나의 사랑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에 우리는 여러 번 이 말씀을 이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반석 대신 주 하나님 반석이라고 표현된 이유는 반석은 요동치 아니하기 때문에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견고한 바위가 그의 피할 피난처요. 그의 피할 요새요. 산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에서도 내가 보함을 받고 이길 수 있는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건데 그 반석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셔서 통과했습니다. 그들을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그들에게 준 물은 다른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반석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반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온 물만이 그들의 목을 가람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물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생명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계시록 22장을 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는 생명수 강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 생명수 강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보좌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견고한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나의 산성이라는 거야. 이 말씀이 나의 요새라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어떤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야. 그러니 그분이 우리에게 반석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수로서 주신 말씀, 그것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마시고 살아야 되냐? 보좌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자가의 복음을 먹고 살아야 된다 라는 거야.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만나를 바로 내 살이라고 말한 것처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의 복음이구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요 우리가 마셔야 될 물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반석을 쪼개어서 물을 낸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다윗이 나의 반석이신 주를 찬송하리로다 했을 때 그 반석이신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그분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의 이름만을 찬송하는 건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나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분 안에 내가 피해서 숨을 수 있는 요새와 산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나의 사랑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님만이 사랑이신 거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시켜준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신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처럼 죄인의 형상으로 오셔서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가 피조물같이 오셨다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거기다가 이 인생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생명에서 끊어진 죄인이요 마귀의 종이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인생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은 죄인으로 오시는 모습이요 또는 마귀의 종으로 오시는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천진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자기가 지은 피조물 참으로 가치 없이 쓰레기통에 버려도 될 그 피조물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것. 그리고 마귀를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마귀에게 종이 되어져서 오셨다라는 것.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세 번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 그것도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을 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이 땅에서 시험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에 보여지는 육체로 온 죄인의 형상의 모습이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창조주의 형상이 아담을 지으셨고 아담을 그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생이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아담이 죄를 지은 그 형상으로 인류가 번성되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아담의 형상, 죄인인 사람의 형상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인의 형상으로 오셔서 죄인처럼 죽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나의 죄인의 형상을 왜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나로 다시금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너무나 엄청난 사랑인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택하지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입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이 죄인의 형상을 입고 대신 죽어야지만 바꿔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외면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 안 해서가 아니라 길이 그것밖에 주질 않으셨기 때문에 그 길에 서지 않은 자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그 죄의 값을 그 몸에 짊어지시는 사망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세요. 다윗이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할 때 여기서 가르치시다라는 말씀.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손이 가르쳐 준다는 이 손, 알파벳에서 요드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손, 이 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내게 주셔서 내가 그분의 손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손에 못을 박히시고 우리가 이 손에 붙잡힌 바 되었다라는 단어를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붙잡힌 바 되었다, 그분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다라는 걸 그분의 그 못 박힌 손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손을 가진 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 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손을 가르쳐서 어떻게 싸울 수 있는지, 손가락을 가르쳐서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 있는지, 이 손과 손가락으로 표현되어진 것은 손은 일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일을 하시죠. 우리도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뭐냐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처럼 우리도 바로 그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그 선한 일을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 가르침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어졌고 요새가 되어졌고 피난처가 되어졌고 산성이 되어준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말씀을 머리로 아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배웠다면, 정말 무엇이 이길 수 있는지를 배웠다면 그 배운 대로 해야죠.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손뼉을 치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들었어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면 그건 배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부모들에게 너희는 자식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했죠. 또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신 것이 19절에 우리는 주님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배운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주시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성경 66권은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왜 66권이라는 이 긴 성경을 쓰면서 예수님을 말했느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인지를 나타내는 분이시고 그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단 한 방법인 십자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장황하게 설명을 해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 이걸로 단순하게 치부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귀한 사랑인지 귀한 말씀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39권이 신약의 27권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준 것은 율법이라는 것을 주고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었어요. 그것을 잘못 오해하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오늘날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구원인데 그것을 잘못 배우니까 교회에 나가는 것에 교회에 충성하는 것에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충성하는 것 뭔가 행위로 얻으려는 이스라엘이 행한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알고 내가 그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준 것, 그래서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한 것, 그 말씀이 시편 44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편 44편 2절과 우리 3절을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44편 2절과 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받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가르쳐셨다라는 말 이 시편에 우리에게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무엇으로 가르쳐주셨고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 그 가르침이 주의 손으로 말미암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주의 손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내가 어떤 것에서 이겨도 주의 손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차지했어도 주의 손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들이 그 손에 가르침을 받아서도 자기들의 칼로 땅을 얻은 것도 아니고 차지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팔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 모든 일을 그들의 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온전하고 내가 오늘 호흡을 할 수 있고 내가 오늘 건강하고 내가 오늘 모든 것에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이렇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옳고 선하고 칭찬받을 만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이 말씀처럼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기뻐하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너무 부족하거든.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이 죄인이에요. 다 똑같이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에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다만 주님의 행하심에 순서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음식의 맛을 보는 것은 혀가 제일 먼저 맛을 보지만 혀가 제일 많이 사랑을 받는 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역할을 주셔서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맛을 보는 사람 먼저 그것을 씹어서 삼키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한 몸을 세우는 것이고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것. 내가 무엇을 얻었어도 내 능이나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 내 능이나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해도 안 되는 것. 오직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얻어야 될 것,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은 열심히 그 은혜를 더 구하면 더 주어지는 것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싸울 것은 육신이 아니라 그랬죠. 혈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대로 싸우지 않아야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부터 5절까지 말합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육신을 따라서 싸우면 안 되는 바로 영적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닌데 참으로 견고하다는 거지. 오직 이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능력은 곧 십자가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나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려면 나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생명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내 육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서 배운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것은 다 대적하기 때문에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된 것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가 없죠. 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어만 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침을 받아서 알게 되어지면 나도 십자가에 죽는 자가 되어지죠.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육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내가 죽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가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뜻을 대적하는 것이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은 다 무너뜨려야 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이거를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는 말씀으로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사랑이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지는 피난처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 산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막의 문이 되겠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문이라. 다른 문은 다 도적이요 강도라고 말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내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또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이 곧 내가 해야 할 일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요한에서 2장 2절을 보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죄인의 형상을 입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십자가요. 이것을 화목제물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진 것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과도 연합이 될 수가 없고 사람과도 연합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십자가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은 우리를 위할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다 사시고 모든 자가 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일서 2장 5절이에요. 요한일서 2장 5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그의 안에 말로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그의 안에 있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 사람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됐다라는 말은 곧 그가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거라는 거.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그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신 것.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라고 여러 번 말하시려면 그 십자가의 사랑,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된 그 사랑이 내게 있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그 사랑이 온전케 되어지는데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니까 바로 그 형제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온전케 된다고 말하니 아 내가 바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이구나. 아멘. 그리고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 십자가를 뭐라고 말씀했나?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했다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율법을 완성을 하셨는데 그 완성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랑. 그러니까 내가 이웃에게 악을 행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하여도 나는 그에게 사랑을 해야 율법의 완성이 내게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해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너는 그 율법에서 자유해?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 율법을 완성한 십자가의 사랑이 네 안에 있느냐? 네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랑의 사람이냐? 그 사랑이 네 안에서 온전케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이냐? 이걸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은 그 다음에 한 말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은 참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사랑은 나의 죄를 덮은 것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의 죄를 덮으려고는 하지 않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쭉 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어떠하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도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도 아니하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는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성경 읽으시죠.
고린도전서 13장 잘 아시죠? 또 이 노래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사랑은 이렇답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을 참아요. 모든 것을 믿어요. 모든 것을 바래요.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고 무례행치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고 이럴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절대 이럴 수가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는 육에 대해선 죽은 자요. 사랑으로 사는 자인 거예요. 의로 사는 자인 거예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인 거예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3절에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고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히브리서 2장 6절에 다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이 알아주시나, 뭘 알아줘요? 알아줄 게 있어요, 우리한테? 알아줄 거 없어요. 그냥 죗덩어리거든. 그런데 이 죗덩어리에게 알아주신다는 건 아무것도 의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죗덩어리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느냐?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기로, 기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정죄해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건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우리를 아셔요. 우리가 죄인인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셔요. 다만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마음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담을 지으실 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은 너무나 사랑스럽더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그에게 가죽옷을 입혔고 그리고 그 죄인으로 영원히 살까 봐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고 하얀 검으로 두르셨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미 아담을 로마서 5장 14절 말씀처럼 오실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아담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어찌 우리가 헤아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아담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7절로부터 주시는 말씀이 그를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잠깐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가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복종하시기 위해서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함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한 말씀은 하나님과 그 자리에 같이 앉아서 통치를 하시는 분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근데 왜 어린 양이 거기에 같이 앉아있다라고 표현되었냐 하면 이 어린 양은 피 뿌린 화목제물이니까 그 피가 늘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가르침을 받아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손에 가르쳐 주시고 손가락에 가르쳐 줬다는 말씀은 피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이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고린도 후서 4장 7절의 사도 바울은 질그릇이 보배를 가졌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요.
나는 이 질그릇, 육신은 질그릇이어서 이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쉽게 깨져버리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안에 담아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은 보배이기 때문에 빛을 바랍니다. 우리의 이 질그릇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바로 내게 부어주신 이 십자가로 주신 생명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 생명이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느라고 한 거예요. 질그릇은 어차피 깨질 거, 어차피 죽을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주신 이 십자가를 통해 주신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보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죽노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화목제물이 되어지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고 말하는데 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구나. 이 인생은 질그릇이라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사람은 헛것이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그림자 같고 헛것이에요. 하나님께는 시편 90편 4절을 보면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지만 우리는 그 지나가는 그 시간에 밤의 한 점같이 그렇게 그냥 찰나에 지나가는 인생이라 이 육체가 또 야고보는 야고보 4장 14절에 이것이 씩 지나가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자예요. 그냥 헛것이고 그림자고 안개 같은 자. 그래서 전도서는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육체 인생이 하는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될 뿐이다 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진 생명,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생명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 갖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 이 생명이 중하십니까? 다윗은 5절과 6절에 무엇을 말해요? 하늘로부터 드리고 강림하셔서 산들에게 접촉해서 연기를 내소서 번개를 번쩍여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곧 주님의 심판을 이루소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지만 동일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불사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강림하시면 그 능력에 손이 임하시기만 하면 산들이 진동을 하고 떨고 모든 것들이 다 불태워 없어질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윗은 지금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악한 것은 제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소서 그 말이죠.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죽어버릴 이 썩어버릴 이 육체를 가감하게 버렸다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초점은 내 육에 맞춰지면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맞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그 귀한 것을 안다면 그 뜻을 아는 자요 그 뜻을 안다면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돼요. 부부가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가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 자식이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과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믿음의 형제, 자매는 더더군다나 영원한 피를 나눴으니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썩어져 버릴 육체의 피를 나눈 자들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어떻게 그 영원한 피를 나는 자들이 사랑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맨날 다투고 싸우고 물어뜯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7절에 위로부터 주의 손을 펴사 주의 손 능력의 손을 펴서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이 역사만 하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큰 물이라고 말한 이 물은 도대체 뭐냐? 계시록 12장 15절로부터 16절을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물을 강같이 그 입에서 토해 넣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큰 물인 거예요. 이 세상의 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계시록 17장에 보니까 음녀가 그 물들 위에 앉았다라고 말해요. 이 세상의 물들 위에 음녀가 앉았는데 이 15절을 보니까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 세상에 있는 백성들, 열국들, 방언들 그들이 가르치는 이론들, 그들이 말하고 있는 논리들, 이 세상의 생각들 그거를 적그리스도가 지배하고 있고 적그리스도를 탄 음녀가 그것을 위에 앉아서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바로 음녀가 되어진 교회가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해서 이것이 온 열방에 퍼져서 제가 선교를 다니면서 보면요. 다른 복음이 아무것도 없는 그 무지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냥 그걸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금 이 세상을 정화시켜야 하는 거.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인 거예요. 나에게 오늘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이렇게 지금 다 큰 물들이 다 넘쳐나서 있으니까 거기서 나를 건져내시고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 그들의 손에서부터 나를 건져달라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 싸워야 돼요? 음녀와 싸워야 돼요. 변질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과 싸워야 돼요. 근데 그들이 힘이 크거든요. 그거를 계시록은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가르침을 받아요? 주의 손으로 가르침을 받아요. 주님의 보좌로부터 내리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데 그 말씀이 피의 말씀이요. 십자가의 복음인 그 십자가. 예수님이 마치 그들에게 의해서 죽는 것처럼 죽었지만 계시록 15장 16절 말씀에 땅이 입을 열어서 토한 물들을 다 삼켜버리는 것. 뱀의 입에서 나왔다 그랬는데 또 16절엔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이래요. 용, 뱀 다 똑같은 사단 마귀죠. 그들의 입에서 토한 물들을 땅이 다 삼켜버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그걸 다 삼켜버려서 빛과 어둠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참 진리와 거짓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셨어요. 이와 같이 나머지 일을 해가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스가랴서 9장에 13절을 보면 유다, 에브라임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스가랴서 9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보면 8절에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능력을 행해도 다 거짓 것이고 그들이 말을 해도 다 거짓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하나님이 유다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를 삼고 빛과 어둠을 나누는 역사를 삼으셨죠. 누구? 예수님이 유다 지파 중에 오셨잖아요.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아서 활로 삼는데 거기에 끼운 화살은 에브라임인 거예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가 화살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착 쏘면 촥 어딘가 날아가서 그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시고 용사의 칼과 같이 사용하시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거짓을 말하고 거짓 것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화살이 되어져서 화살을 전통에 가진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화살이 뭐냐?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화살이 돼서 나갈 때 이것이 누구에게는 구원을 주는 인자의 말씀이고 누구에게는 죽이는 심판의 화살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낼 때는 그곳에 가서는 반드시 빛과 어둠을 나누어야 돼요. 영혼을 살려야 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런 것처럼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임한 것보다 심하리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그래서 듣든지
아니든지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담대하게 무엇으로 나가요? 화살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활에 시위를 벌이고 탁 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가진 자로서 이제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십자가의 복음을 받는 건 화살을 지금 당기고 있는 거예요. 당기고 있는 거예요. 당기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낼 때가 될 때까지 당기시고 놓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다 노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죠.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무엇을 노래를 불렀어요? 바로 어린 양이 그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걸 노래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요. 그의 종 다윗을 해하려는 칼에서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다윗의 구원자, 다윗의 주,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다윗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다윗의 산성, 나의 산성. 아멘. 구원의 뿔이라고 한 뿔은 능력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능력, 십자가 나의 능력.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 외엔 내겐 능력이 없어요. 이 에브라임을 그와 같이 칼로 쓴다고 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12절에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라고 말하죠. 어떻게 해야 장성한 나무가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자라나야 돼요. 자, 에베소 4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님이 머리 되셨어요.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온전한 사람이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데 그래야 말씀으로 잘 먹고 잘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만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말씀을 어린아이 같이 먹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밥으로 아니하고 젖으로 하는 것은 너희가 아직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다. 부러운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거든요. 은사가 충만한데도 그들에게 어린아이라고 표현했어. 왜? 다투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다투고 있으니까. 오직 우리의 머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한 교회예요. Universal Church. 그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 바로 거짓말,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 세상 풍조에 밀려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요동치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 연합이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라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딸들은 아름답게 단장을 한 것으로 표현하죠. 궁전의 양식대로 기억하세요. 양식대로예요.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모퉁이 돌은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식양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식양대로 양식대로 내 임의로 내 마음대로 내가 지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식양대로 하나님이 정한 양식대로 그 모든 것이 반드시 지어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딸로서 성전으로서 아름답게 지어지지만 하나님의 양식대로 지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잘 지어졌나
이제 마지막 때 지금 우리로 하여금 재보고 있어요. 이 말이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면 스룹바벨이 손에 다림줄을 가졌다 그래요. 그리고 일곱 촛대를 보여주면서 이것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죠. 계시록 11장에는 또 뭐라 그랬어요? 성전을 측량하는 걸 말하는데 성전 안에 있는 뜰이 아닌 성전 안에 있는 성소를 측량. 자,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이 하나님이 정한 식양대로 양식대로 착 다림줄을 대어서 거기에서 쫙쫙쫙쫙쫙 연결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우리는 착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13절로부터 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이렇게 복을 받는 거를 어디에 말해요? 신명기 7장에도 말하고 신명기 28장에도 말해요. 복을 받는 거를 말하는데 이 복이 무엇으로 말미암을 때 받느냐?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서 잘 행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속한 자가 아니면 절대로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 15절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만 나의 주 나의 머리로 삼고 우리는 열심히 그 머리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그냥 말이 아니라 사랑은 화목케 하는 실상이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온전히 이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심을 성경 66권이 말을 하여 우리로 이것을 오늘도 또 상고하며 가르침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아버지여 우리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되어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져서 사랑의 사람으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인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사랑이시고 피난처시고 산성이고 요새심을 고백하는 다윗처럼 우리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이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보여주신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지되 예수 그리스도께 다다를 때까지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주신 식양대로 잘 지어진 아름다운 궁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실 때 쏘아지는 화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는 자요 생명과 사망을 나누는 자가 되어져서 오직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거짓 것들을 드러내고 악한 자들의 손의 역사를 다 드러낼 수 있도록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단 한 분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